이번 시간에는 이 자동자막 생성 프로그램, 이 부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검색 사이트에 VREW, 부루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회원 가입은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고 설치하셨고 실행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파일로 이동합니다. 파일로 이동해서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면은 영상 파일 제작하기, 음성 파일 제작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우리는 영상 파일로 시작할게요. 인코딩에서 자막 작업을 제외한 영상 편집 작업을 이제 인코딩해서 하나의 영상을 뽑아낸 게 있잖아요. 전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파일 시작하기로 가셔서, 그래서 여기 부루 작업용 밴믹스, 네, 요걸 하나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언어는 우리 한국어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고 블록이 뭐 클립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이거를 재생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상단 우측 상 아, 좌측 상단에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자, 근데 우리가 대본 없이 그냥 했을 때이 재생을 한번 해보니까는 이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쵸? 우리가 원했던 자막이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하고 맞는 자막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일일이 여기를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수정을 하시기보다는 자막, 그 원고가 있으면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새로 시작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로 해 가셔서 다시 우리가 작업할 영상을 가져옵니다. 자, 일단 한국어 하시고 고급 설정에서 원고 블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로 가셔서 우리가 직접 작업했던 원고, 대본, TXT 파일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루에서는 이 원고를 가져올 때 TXT 파일, 메모장 파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파일을 보면 텍스트 파일입니다. 요거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원고를 가져오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분석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분석이 거의 마무리 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분석 완료됐고, 이제 자막 그 원고 TXT 파일로 된 원고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바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뉴스 세 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자막, 그 원고 그대로 자막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줄바꿈도 다 적용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편집을 조금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부루에서 워터마크가 초반에 찍힐 거예요. 근데 이거 없애고 싶을 때는 그냥 없애셔도 돼요. 네, 없애도 되고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서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 원고 그대로 자막이 반영됐으니까. 근데 만일에 자막이 조금 짧아요. 하지만 의료와 과학의 발전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지구에 쌓인.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두 개의 클립을 합쳐서 같이 자막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막을 보여주고 싶을 때요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클립 합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립이 합쳐지게 되고 클립. 이렇게 그리고 단단하게 되고 과학의 발전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에서 이건 또 너무 길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너무 길어요. 세계적으로 기업들 수출입이 많이 늘어나고 주가는 연일 상승 곡선입니다. 여기서 좀 구간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좀늘 길잖아요. 그럴 때 여기 구간 나눠주기 때 여기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은 구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편집을 조금 하시면 되고 연일 상승 곡선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립 합치기, 클립 나누기 일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립 합치기는 자, 두 가지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클립 합치기, 여기 클립 합치기, 여기 클립 합치기 있으니까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구간 나누기는 구간을 나누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클립 나누기를 하시거나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수정을 조금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말이 연일 맞는지 상승 확인하시면 곡선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이런 식으로 조금 클립 합치기, 뭐 클립 나누기 해서 편집을 조금 진행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클립을 합칠게요. 이제 전쟁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밝게 웃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클립을 합치고 이런 식으로 클립 합치기 또는 좀 길다 싶은 클립을 나누기.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집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통식과 어떤 점 나눌게요. 경제 호황으로 인해 자, 이런 식으로 클립 합치기 클립 나누기 해서 쭉 편집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완료가 됐다. 그리고 자막이 있으면은 자막을 조금 편집을 하고 싶어요. 좀 색깔을. 그때는 자막 서식으로 가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 서식을 선택하시고 뭐 서체 변경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뭐 글자 크기, 글자 색깔, 뭐 배경, 테두리를 넣고 싶은 테두리 넣으셔도 되고, 배경은 배경을 해가지고 배경 색깔 바꾸시면 되고. 요거는 굳이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편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로 가셔서 그냥 이대로 영상으로 내보내기 해도 괜찮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편집 작업할 때 그걸 조금 수정하실 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하셔서 자막 파일, SRT란 자막 파일과 투명 배경 자막 영상, MOV를 할 거를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투명 배경 자막 영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즉, 투명한 배경에, 자막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고, 굳이 이런 거, 뭐,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내보내기 하셔서 저장될 폴더를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MOV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명 영상 내보내기 저장하시면은 이제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파일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루를 통해서 내보낸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막만, 투명한 배경에 자막만 나오는 영상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만든 투명 배경 자막 영상을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에 어떤 트랙을 추가해서 우리가 편집한 영상 위에 얹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인코딩을 한번더 거치면은 최종적인 영상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루에서 바로 영상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화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투명 배경 자막 영상으로 먼저 내보낸 다음에 이를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인코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